안녕하십니까. 틸트 프로 영업부장 조종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틸트 프로에서 출시한 틸트 로테이터 이거 장착하시고 실제로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차주님 모시고 잠깐 동안만 인터뷰해서 사용 후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 같이 한번. 저희 틸트 프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저희 사장님도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뭐 다른 말보다 실제로 이제 좀 써보셨으니까 좀 어떠신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현장에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예.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지게다리를 이제 팔레트를 들었을 때 그걸 이제 버텨주는 힘이 어떨까 했는데. 네. 그 경계에서 그 무거운 거를 들고도 회전도 되고 틸트도 되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다른 그 실린더 타입의 그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힘이 되냐? 네. 네, 네, 네. 근데 자기네들은 실린더가 힘이 좋다 이거지. 그거는 맞아요. 과연 네. 힘이 되겠냐? 네. 저걸 들고도 회전이나 틸트가 되겠냐? 네, 네, 네. 근데 틸트 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린더가 없다는 이 장점이 그 좁은 데로 팔 때 걸리지를 않으니까 훨씬 좋아요. 아, 그러니까 좁은 데 팔 때 실린더 있으면 이렇게 사실은 쑥 넣기가 부담스럽죠. 그럼요. 그리고 이쪽은 보이는데 반대편 안 보여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 지금 한번 쫙 한번 현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안면도, 그러니까 태안반도에서 예, 저 대천, 보령시까지 뚫리는 해저 터널이 뚫렸는데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도로 공사를 지금 예, 사장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오늘은 작업 내용이 어떤 거였죠, 사장님? 아, 위정표 기초 터파기였거든요. 네네. 위정표 기초 터파기가 경계서 그 도로 밑에까지 안쪽까지 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초가 그 크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팔 때 한쪽 안쪽에서 파면서도 그 빠트지 파고 도로 밑에 팔 때는 틸터고 회전을 이용해 갖고 네. 같이 안으로 후벼 파는 방식으로 하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갖고 그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다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다른 이게 날씬하게 생겼잖아요. 네. 슬림하게 생겨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작업하는데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기존에 사장님이 지금 뭐 회전 링크나 틸트 링크나 전혀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예. 그 이 차량 자체가 볼보 차량인데 한번 쫙 비춰보세요. 한번. 볼보 6W 신형인데 이 사장님이 차량 물려 거의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출고하자마자 네, 저희 장비를 달고 쓰셨고, 기존에 다른 뭐 회전 링크나 틸트 링크나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쓰셨는데도 지금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손에 익으신가요? 뭐 안 익으신가요? 지금 이제 최대한 일단 장착을 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막 완벽하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다들 그렇다. 예, 왜냐면은 없던 각도와 없던 기능이 생겨버리니까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혼란이 온다. 예, 근데 또 이거 있다가 없으면 더 혼란이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아,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 상차각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 상차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안으로 많이 접어져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많이 접어지는 같은 느낌이에요. 더 많이? 오히려. 네. 뭐 바가지 부서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더 많이 접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른 그 회전 달고 있는 그 친구들 말이 그 단점이 네. 뭐 폐기물 같은 거 상차할 때 그 높이 들어서 덤프 위로 들었을 때 이 바가지가 안으로 많이 안 접어져서 네. 흘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얘는 그건 없어요. 오히려 막 완전히 더 접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네. 전혀 그럴 위험은 없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아지니까 까지는 거, 그러니까 제껴지는 건 좀 덜 제껴지겠네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이각이 많이 들어오면 바깥으로는 좀 덜 가는 느낌이긴 해요. 네네. 하죠. 저희가 지금 바가지는 저희가 틸트 로테이터 전용 버켓으로 해서 2핀으로 드리는데 이런 더 제껴지는 부분은 아마 3핀으로 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핀을. 뭐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2핀으로 네.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실제 틸트 로테 저희 틸트 프로에서 개발한 틸트 로테이터를 쓰시는 사장님의
뭐래 리뷰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사용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차량에 올라가셔서 저희 틸트 로테이터가 구동되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편안하게 막 해보세요. 바짝 안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손바로 놓고 딱따구리 내려보세요. 자, 오늘은 저희 틸트 프로에서 출시한 틸트 로테이터, 예, 06급 틸트 로테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1544-7705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예,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부탁드리겠고요. 전화하시기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유튜브 댓글로 뭐뭐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직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희 틸트 로테이터 볼보 EW1402 신형 차에 장착한 저희 틸트 로테이터 06급 틸트 로테이터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